산악 지역이라서 지금 갈 때마다 군데군데 지금 상황이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까지 괜찮다가 또 갑자기 또 여기 눈이 오고, 앞에는 저런 식으로 차가 이렇게 밀고 갑니다. 제설 차량이. 그런데 지금 오늘 제설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거의 눈이 별로 없는데도 계속 저렇게 밀어내요. 앞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삼날로 치워내고, 뒤에서는 이제 야마칼슘이나 이제 모래 같은 걸 이제 뿌리는 거죠. 아주 뭐 이 정도면 아주 뭐 칭찬할 만합니다. 이제 어제 밤에는 제설이 안 됐는지 아침부터 이제 시작했나 봐요. 이제 세상이 이제 팔라치안 산맥에 눈이 오면은 이제 까만 게 도로고 하얀 것은 이제 산이고 들판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색만 보이겠죠. 이 정도 도로는 뭐 100km 이상 충분히 달려줍니다. 지금 현재 104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도고요.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왔나봐요. 그래서 좀 속도를 느려서 이제 이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신호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계속 또 연동으로 돼서 여기도 이제 자주 이렇게 걸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신호에 걸린 것 같아요. 여기만 지나가면은 이제 몇 킬로 지나가면은 이제 인터스테이트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신호하고 상관없이 이제 계속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인터스테이트가 아니고 이제 US 19번 도로입니다. 거의 웨스트 버지니아고요. 아주 제설이 잘 되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US 19번입니다. 이제 US 19번이 이 정도 잘 되어 있으면 인터스테이트는 더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때는 이제 버지니아 쪽으로 가가지고 버지니아 쪽에서 이제 픽업을 하니까 아마 워싱턴 쪽으로 해서 이제 US 15번 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애팔라치안 산맥은 이제 내려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한 200km 정도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택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이쪽을 택했는데, 요즘에 워낙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눈이 뭐 벌써 오겠나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동부 지역에 아주 뭐 비, 눈,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거의 뭐 펜실베니아까지는 뭐 폭우가 내릴 정도로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쪽 이제 산악 지역에 오면서 이제 눈으로 이제 밤이 되면서도 눈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펜실베니아 쪽도 이제 산악 지역도 눈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주 이제 가늘게 눈이 가는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제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극경사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탄력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저기를 이제 올라쳐야 됩니다. 올라쳐도 뭐 여기 탄력 아무리 받아도 오르막길 가면은 금방 죽어버려요. 짐이 뭐 한 4만 2천 파운드 정도 실렸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제대로 이제 탄력을 잘 받습니다만은. 동부는 이렇게 눈이 와도 미 중부나 이제 그쪽 중부 쪽에서 내리는 그 눈의 양하고는 그래도 여기는 좀 점잖은 편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중부 쪽에 이제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뭐 거의 도로들이 거의 다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근데 눈보다도 눈과 함께 이제 불어닥치는 이제 블리저드 이제 눈이 날리면서 워낙 춥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뭐 눈이 그대로 나라만 남아있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대로 날려가지고 뭐 시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셧다운을 많이 시켜요. 올해도 벌써 보니까 인터스테이트 80번 그쪽으로 자주 그 도로가 셧다운 되는 것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오르막길인데 이 정도 뭐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체인이 있을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체인을 쳐야 될 상황이면 그냥 한쪽에 세워놓고 제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체인을 그렇게 뭐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라 뭐 그런 그 경고는 없어요. 뭐 체인을 치라 그런 게, 근데 이제 저쪽에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길들에는 뭐 체인 리콰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없으면은 여기가 또 힘들고 또 체인 검사를 해가지고 없으면은 또 벌금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없는 차량들은 반드시 체인을 구비해서 가야 되고. 그런 제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동부는 뭐 거의 뭐 회사 자체에서도 이쪽은 뭐 체인을 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서부에 갈 때도 겨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인이 필요한 구을 지나는데 그냥 갔어요. 뭐 체인 사기도 그렇고. 앞에 또 계속 지금 제설 차량이 차량들을 위해서 지금 제설을 하고 있는데 저 차량 때문에 지금 밀려요. 제설 차량 때문에 지금 뒤에서 차가 양보해 주네요. 그래도 많이 올 때는 예, 저 제설 차랑 뒤에만 절절절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여기 한번 지나가면 이제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앞에는 또 뭐 사고가 났는지 빠딱빠딱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저 안에 또 차밖에 있겠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 버렸나 봐요. 제설을 또 안 해놨네요. 저 차가 오면서 또 말끔하게 치워줄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저렇게 서 있는 차량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인터스테이트 이제 77번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US 19번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바로 77번을 타고 이제 계속 남쪽으로 이제 버지니아 이제 구간을 또 지나게 됩니다. 아팔라치안 산맥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구간이 있는 이제 버지니아 구간. 거의 뭐 해발 800에서 900m 합니다. 그래도 아마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눈은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이 구간이 US 19번 구간은 이쪽이 좀 눈이 좀 많이 오는 구간이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톨 부스들도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다 이제 그 정산돼 버리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 없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지금 사람이 지켜서 이제 돈을 몇 센트씩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US 19번을 빠져나와가지고 인터스테이트 77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갓길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얼마나 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아마 인터스테이트는 뭐 가장 먼저 합니다. 제설을 뭐 차들이 엄청 제설차들이 막 왔다갔다 해요.
깔끔할 겁니다. 아마 거의 뭐 눈이 언제 왔냐 뭐 눈이 없을 정도로. 아, 여기서 이제 좌선을 이제 77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77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공사 구간이라서 길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도로는 뭐 아주 뭐 양호합니다. 지금 거의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깔끔하게 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북미에서 눈 걱정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다 다니기 때문에 다니게 해놓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연재해가 예상을 예고를 하고 한다 해도 그게 뭐 생각대로 그렇게 누구야 생각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냥 뭐 예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 지나면은 또 그 구간 지나면 괜찮고 뭐 맨날 거기 눈 쌓이는 곳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트럭 드라이브 뭐 천지로 다니고 그런 눈 있는데 있다 보면은 또 좀 있으면 또 여름 나라 여기만 지나면은 또 여름 나라로 갑니다. 버지니아 구간만 지나면은 이제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부터는 또 영상의 날씨로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여름 날씨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똑같이 뭐 사는 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또 행복한 일도 잠시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그러니까 즐거운 것도 지나갈 거고 어려운 것도 지나갈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에 잘 순응하면서 현실에 잘 순응하면서 내가 잘 그 슬기로운 그 지혜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뭐 예상치 못한 것들을 다 그 헤쳐나가는 게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예상한다 그러면은 뭘 누가 뭐 어렵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피할 거 다 피해가고 그러면서 살겠죠. 이게 너무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못 살고 마는 것이고 어차피 뭐 유한적인 삶인데 뭐 1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야 100년 조금 더 살든 더 살고 뭐 그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건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내리기는 있지만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애팔라치안 산맥의 77번 인터스테이트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입니다.